MZ세대를 비롯해서 근로자들을 여론수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 해출 죄송합니다. 새로 좀 해도 될까요? 네.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 여론수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당진대 3자가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취임한 이후에 오늘 상견례를 겸한 아침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간 고용부 장관이 5차례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에서도 MZ 노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MZ세대들은 물론이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4차례 더 계획하고 있고 필요하면 여론 수렴을 더하는 그 기회를 갖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으로 가서 직접 근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앞으로 그 계획된 거는 언론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그리고 심층 인터뷰도 실시하여 그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이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첫째,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일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고요. 또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제도, 그리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도 갈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를 자유롭게 갈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면은 또 MZ세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내용들을 언론인들에게 필요하면 그것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언론인들이 현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한 언론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